고기는 사랑이죠. 다음으로 대파, 간장은 한 컵, 홍영의 버섯맛 간장으로 넣어줄게요. 넣어서 요렇게 잘 먹겠지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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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룡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임금님도 드셨다던 궁중떡볶이를 준비해봤는데요. 짜장떡볶이, 카레떡볶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반 고추장떡볶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궁중떡볶이를 알게 된 곳은 바로 군대에서입니다. 군대에서 궁중떡볶이가 정말 맛있게 나오고 정말 색다른 그런 떡볶이의 맛을 느꼈었거든요. 궁중떡볶이라고 하면 간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베이스 색깔이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고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임금님 수라상에는 항상 궁중떡볶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궁중떡볶이 오늘 제가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왕 비룡이 만드는 궁중떡볶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떡볶이 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해주실 것은요, 떡을 찬물에다가 10분에서 15분 동안 불려주시면 되는데요, 불리는 동안 이제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떡을 먼저 넣어주시고, 궁중떡볶이 만들 때는 약간 둥그런 닭강정떡이나 떡볶이 떡보다 약간 이렇게 길쭉한 밀떡, 요런 게 완성됐을 때 보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떡으로 구매해주세요. 물은 떡이 잠길 정도까지 이상으로 넣어주세요. 궁중떡볶이에 넣을 고기는 불고기용 감으로 이제 사와봤는데요, 해동을 시켜서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냉동된 상태에서 그냥 쳐서 조각조각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참 맛있게 생겼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마사지해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신 후에 후라이팬으로 넘어가시죠. 썰어놓은 고기를 준비되어 있는 팬에 넣어주세요. 고기에 설탕도 미리 살짝 뿌려줍니다. 자, 식용유도 살짝 넣어주세요. 후추, 다시 도마로 넘어가시죠. 자, 준비된 채소들을 썰어볼 텐데요, 양배추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자, 요 정도만 사용을 해서 약간 풀어주시고 요렇게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양파. 자, 양파는 반쪽 정도에서 준비하면 되는데요, 자, 양파도 요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대파. 대파는 반으로 살짝 갈라서 잘게 잘게 다져주세요. 아까 준비한 이대로 불을 켜서 센 불에 빠르게 볶아주세요. 와, 연기 봐봐, 멋있다. 벌써부터 뭐 고기는 사랑이죠. 그냥 어떻게 볶아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떡볶이를 만들 때 고기를 넣게 되면 대부분 식용유가 아니라 참기름이나 이런 데다 볶으시는데요, 이번 이 궁중떡볶이는 식용유로 볶아서 시작하는 요리입니다. 살짝 센 불에 볶아주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이제 참기름은 잘 맞지 않고 식용유로 센 불에 볶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파 넣어주세요. 생강 한 꼬집, 간마늘 한 꼬집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싹 끓으면 다 익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볶아내어 주시고요. 물 7컵 넣어주세요. 6, 7. 간장은 한 컵, 홍영의 버섯맛 간장으로 넣어줄게요. 요게 이제 한번 끓으면 떡을 넣어줄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준비된 500g의 떡을 넣어주세요. 자, 물엿 반 컵. 물엿은 반 컵 정도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설탕으로 달달함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 2큰술.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추장이 잘 풀어지니까 이렇게 고추장 2큰술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고추장이 바닥에 들러붙어 있으면 타기 때문에 바닥도 한번 잘 저어서 고추장이 타지 않게끔 잘 만들어 주시고요. 참기름 한 큰술. 이 궁중떡볶이를 먹을 때 참기름 향이 팍 입안에서 퍼지는 게 이 궁중떡볶이의 매력이에요.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단맛을 조금 더 보충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썰어놓은 양배추, 양파 넣어서 요렇게. 어우, 떡이 엄청 커지네. 어휴. 비룡비룡의 궁중떡볶이 완성! 궁중떡볶이! 잘 먹겠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본 밀떡 궁중떡볶이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 떡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양념이나 전체적으로 정말 맛있네요. 되게 무거운 느낌을 주는 떡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 입안에서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떡입니다.
하지만 간도 잘 되고 맛있습니다. 궁중떡볶이에 밥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두툼하게 모양 생긴 거는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떡이? 그래도 떡은 역시 떡이에요. 고기 들어간 음식이요. 도대체 맛이 없는 음식은 무엇이란 말인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떡볶이 간식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궁중떡볶이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서 간식으로 딱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삐룡!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뵐게요.